그냥 매장 하나를 맡아서 운영하던 실장이었는데요. 네. 혼자 운영하면서 가게 매출도 떨어지고 근처 사장님 분들한테 조언을 구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요. 맛있게 만든 음식이나 친절한 서비스만으로는 그런 넘길 수 없는 벽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장사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민 같은 거를 배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장사사관학교 101을 지원하게 된 거예요. 제가 뭐 와인을 하다 보니까 배송도 많이 나가고 운전하는 시간이 평소에 많아서 클래스 101을 구독해놓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소비하고 있었는데 우연스럽게 사부님의 그 강좌가 나온다는 광고를 봤어요. 무료 강의 딱 세 편 보고 아 이거는 수강 신청을 정식으로 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미국에서 한식 카페를 열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뭐 온라인 수업을 찾다 보니까 클래스 101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스 101에서 수업을 듣다가 장사 사관학교 101 수업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쭉 봤더니 어떤 전략이라든가 홍보, 마케팅, 브랜딩 다 들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등록하게 됐습니다. 거의 모든 교육 플랫폼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클래스 101도 당연히 연간 구독을 하면서 나오는 것마다 듣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사부님 강의가 떴다는 걸 듣고 고민의 여지 없이 바로 결제해서 듣게 됐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다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너무 컸었어요. 근데 막상 시작 일이 당겨지고 부은 일정이 앞당겨지니까 갑자기 자신감을 이렇게 되죠. 예, 잃게 되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제 클래스 101에 있는 강의들이랑 유튜브 같은 걸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책도 사서 읽고 했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이 풀리진 않았는데 클래스 101 이벤트 배너 페이지 스승님 강의 배너를? 예. 너무도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바로 등록했습니다.